심해지셨다고 하니까 네. 저희가 어디가 안 좋으신 건지 간략하게 보실 수 있도록 표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아, 표로. 네. 궁금합니다. 표로 보시면 이제 한눈에 싹 이렇게 간략하게. 보이실 겁니다. 네. 네. 자, 와, 간략하죠. 네.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간략하다고 했는데 지금 화면 하나가 꽉 찼거든요. 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전 단계 3고가 있고요. 네. 기존에 위염, 위염, 관절염, 각종 염자, 통증, 와. 체중 증가, 안구건조증, 종기, 체온 조절 장애, 극심한 땀, 만성염증, 뭐 피로 부질환 이런 거가 그 전에 있었는데요. 그 전에 있었는데 네, 추가적으로 생긴 게 또 엄청난 두드러기와 족저근막염 생겨서 잘 걷지 못하고 혈액 순환 장애로 손발 이렇게 손과 발이 그냥 고무줄로 챙챙 감은 것처럼 늘 저리고 아프고 그다음에 이게 아파도 제가 할 수 있는 체력이 있으면 그나마 움직이는데 네, 네. 현저한 체력 저하가 와서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느낌. 꺼져 있는 느낌. 저는 피부염이 제일 걱정해요. 원래 목이 물리면 뼈쪽 올라오잖아요. 불하고 네. 같이 그게 온 몸에 막. 아마 한 100개 정도는 있을 거예요. 아, 그게 그래. 얼마나 가렵겠어. 예. 간질지도 못하고 아, 막 참는 거 있으면 참 고통스럽겠다 진짜. 좀 걱정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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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갱년기 증상들로 고통받고 있는 아내 김미숙 씨를 위한 오늘의 건강 주제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공개해 주세요. 모든 중년의 숙명 갱년기. 온갖 질병이 몰려오는 갱년기에는 특히나 혈관 질환에 주의해야 한다. 여성 호르몬이 급감하는 갱년기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혈관 3고 발병률이 높아지고 심혈관 질환 사망률 또한 최고 7.3배까지 증가한다는데 그렇다면 여성 호르몬을 관리해 갱년기 건강을 사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한 혈관 쓰리고와 질병의 도미노. 체크템을 하면서 이제 저도 알게 된 건데요. 예, 여성 호르몬이 여성들한테 정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여성 호르몬은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여성의 건강 방패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미숙 씨께서 오늘 올해 58세시잖아요. 이 갱년기 겪은 50세를 전후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전 단계, 이 혈관 쓰리고가 오셨어요. 이렇게 혈관 쓰리고는 물론이고 몸의 질병들이 우르르 몰려오게 되는데요. 이게 다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절벽으로 확 떨어지면서 온갖 질병이 도미노처럼 몰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갱년기에는 여성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꾸준한 여성 호르몬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자 몸이 와라라 무너진다는 걸 느낀 게 관절이 엄청 아팠고 또 피부가 엄청 아팠고 이런 것들이 온몸이 뭐 무너진다 그런 느낌 받았어요. 진짜 한쪽이 무너지면 네, 다른 쪽이 버티다가 그게 무너지고 맞아요. 다른 네. 쪽도 안 좋아지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이게 이제 건강관리를 안 했을 때 그 생기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유전적인 요인도 물론 많지만 생활습관이라든가 건강관리를 안 했을 때 더 잘 생긴단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갱년기 여성들은 좀 달라요. 참 슬픈 얘기죠. 여성 호르몬 자체가 혈관을 굉장히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그다음 혈압을 관리하고 우리가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여주고 또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의 분비는 늘려주고 또 혈당을 조절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다면 여성 호르몬이 없어졌다. 그럼 혈관 쓰리고가 얼마나 증가를 할까요? 완전히 증가하겠지. 예전이랑 아주 똑같이 생활하고 운동하고 식단 관리하고 난 바뀐 게 없어요. 그랬는데도 실제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든 완경 이후에는 고혈압이 약 3배, 고지혈증이 약 3.3배, 당뇨병은 무려 5배나 더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똑같은데도. 아니 근데 이제 갱년기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생긴 혈관 쓰리고 때문에 이제 억울하기도 하고 네.
근데 또 걱정이 더 되시는 게 가족력 때문이라는 말씀. 네, 저희 친정어머니 갱년기 들어오시면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까지 생기셨고 그러다가 좀 더 연세 드시고는 결국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요. 문제는 제가 엄마의 그 아팠던 거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가족력이 걱정이 돼요. 이제 친정 어머니께서 갱년기가 이제 되시면서 당뇨 고혈압이 생기고 또 결국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은요 50세 이상 여성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완경 이후에 혈관 3고가 있는 여성 2만여 명을 추적 관찰해봤더니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완경 전보다 무려 7.3배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갱년기 중에 한번 쓰러진 적이 있어요. 완전히 그냥 설거지 하다가 그냥 그대로 나자빠진 거예요. 아내가 갑자기 쿵 하고 쓰러지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놀라죠. 확 뛰어가가지고 왜 그래 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말을 못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 응급실 갈까 하니까 괜찮아. 이거 괜찮아 그래. 네. 그러니까 급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막 확 나더라고. 내가 울면서 온몸을 막 주물렀지. 네, 네. 피력이 좀 좋아지라고. 아이고. 아무도 모르니까. 아이고 고마워라. 그래 막 울면서 진짜 울면서 여보 왜 그래 일어나 빨리. 그래 알았어요 여보. 근데 그게 점수 많이 땄어요. 아, 그래요? 네, 점수 엄청 땄어. 아니 사람 쓰러졌는데 점수 땄다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점수 많이 잃고 있었어요. 예, 예, 예. 평소에 잔병 치레를 잘 안 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즘 와서 부쩍 아프단 말도 자주 하고 그러니까 그게 갱년기가 무서운 거라. 네. 이제부터 남은 예상 수명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어떻게 나왔을 것 같으세요? 정말 이렇게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은 진짜 금방 죽을 것 같지만 온몸이 막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여보 나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 자주 해요. 네, 네. 생전 이를 겁내지 않던 사람은 요즘은 네. 부쩍 이를 겁내요. 조금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네.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아픈 것이 또 추가적으로 또 생기셨다고 하니까 네. 걱정이 좀 돼요. 전날 잠을 좀 못 잤어요. 정말 걱정돼서. 그렇죠. 김미숙 씨의 건강 검사 결과 현재 남은 예상 수명은 자, 김미숙 씨의 남은 예상 수명이 어떻게 나올까요? 29.2년이 나왔어요. 29.2년이 나왔어요. 지금 제가 60이니까 90살까지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29.2년입니다. 한국 여성 평균 기대 수명 86.6세에서 김미숙 씨의 생체 나이인 57.4세를 뺀 29.2년이 남은 예상 수명으로 나왔습니다. 당신 나 없이 오래 살아야겠다. 그럼 당신 100살까지 살아야 그러니까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 90, 난 100, 102살 돼야 되거든요. 가능하죠? 100세실 텐데. 그러니까요. 지금 어때만? 생각보다 나는 괜찮다. 제가 이제 관리를 쭉 안 했다가 요즘 다시 관리를 하게 됐어요. 네네. 그것이 좀 약간 영향을 미친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뭐 나쁜 거를 막 먹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어쨌든 기분 좋습니다. 네. 아 근데 저희가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네. 이제 갱년기 들어서면서 이제 고지혈, 고혈압, 당뇨병 전 단계 이제 혈관 3고가 생기셨는데 혹시 이번 검사 결과는 이게 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혈관 3고 상태 체크를 위해서 저희가 혈액 검사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고지혈증 약을 복용을 하고 계시는데도 총 콜레스테롤이 282 여전히 이제 높은 상태시고요. 네. 예, 다행히도 이제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HDL 콜레스테롤 레벨은 정상인데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져 있는 LDL 콜레스테롤도 189니까 이것도 이제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상태예요. 그리고 혈압도 137에 79면은
정상 혈압보다는 높습니다. 아직 약물 복용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이것도 이제 관리를 꾸준히 못 하게 되면 이제 고혈압 약물도 복용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의 관리가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걸 계속 이제 관리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갱년기 관리 작년에 본격적으로 한 6개월 정도 하셨다고 했다가 이제 중단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쉬었다가 다시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덕분인지 몰라도 이제 공복혈당. 네. 이 공복혈당은 당뇨병 전 단계였다가 현재는 정상으로 좀 좋아졌습니다. 아, 다행이다. 좋아졌다. 네. 그건 참 다행이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갱년기 여성 호르몬 관리는 계속 해야 된다. 중단하면 안 된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이제 갱년기 여성 호르몬 관리 하다가 제가 쉬었다가 안 좋아진 상황이니까 정말 열심히 다시 관리해야 되겠고요. 이제 이번에 시작한 이후로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공복혈당은 정상으로 좋아졌지만 갱년기 관리에 소홀해지면서 고지혈증과 혈압은 여전히 안 좋은 상태인데요. 다행히 한 달 전부터 다시 갱년기 관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일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타임. 어? 어? 근데 왜 선생님 혼자 주무시고 계세요? 아, 그래 난 같이 자고 있는 줄 알았지. 네. 마누라 같이 안 잤나? 혼자 잘 자더니 저는 왜 찼습니까? 아, 춥다 야. 났나? 재민 일찍 났네? 잘 잤어? 아, 재민이 춥나? 오랜만이네. 왜 이리 얼굴이 하얗노? 엄마는? 내 방 아닌 피아노 방 있을 거야. 그래? 엄마 더워하더라고. 엄마 나하고 같이 안 잤네? 모르겠는데 나도 안 잤어. 방에 있을 거야. 어느 방에? 왜 같이 안 주무셨지? 저는 남편은 따뜻하게 잡니다. 그러니까 같이 못 자요, 답답해서. 없는데? 어디 계시지? 어디 있는 거야? 저는 저희 집에 에어컨이 다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에어컨이 있는 쪽으로 찾아다니는 편이에요. 그게 혹시 바로 아, 전 너무 적나라하다. 아니, 근데 저 자리가 제가 볼 땐 되게 명당자리 같이 느껴지네요. 아, 당신이 여기 자. 아, 뭔데? 추워라, 이 방 왜 이렇게 추워? 아, 지금은 이렇게 에어컨 틀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아, 덥다. 네? 와, 에어컨 바로 밑에? 오, 16도예요. 와, 16도면 그러면 열감이 엄청 심하신가 봐요. 그러니까요, 에어컨을 맥스로 해서 틀어서 놓고. 와, 이게 추운데? 아, 열난다. 아, 진짜. 아, 덥다, 여보. 여보, 내가 근데 죽는다, 내가 더워서 죽는다. 논연기. 아, 여보! 먹어! 아,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아, 왜 여기 진짜 남편보다 에어컨이 더 좋은 거야? 아, 지금은 에어컨 없이는 난 못 산다. 당신 갱년기 한번 해봐라. 지금 진짜 막 숯불이 천 개쯤 있는 것 같다, 속에. 지난번에 갱년기 좀 좋아졌을 때 그때부터 관리를 꾸준히 잘했으면 괜찮았지. 아, 뭐 좋아졌다가 또 안 좋아졌다 이러면 안 되잖아. 벌써 갱년기가 몇 년째야. 당신이 말하니까 더 덥다. 아, 이 사람 진짜. 아, 여보, 내 갱년기는 살아있다니까, 아직까지. 갱년기 빨리 살아있다. 당신 때문에 지금 더 모락모락 살고 있다. 여보, 나가라. 아, 더보라. 나 커피 다 줄게. 아, 열이야. 아, 난 안 나간다. 난 못 나간다. 아, 겨우 잠들었는데. 아, 불면증도 있으셔가지고. 잘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욕만 하고 또 나가버려. 대본을 써도 저런 대사는 못 쓸 것 같아. 네. 갱년기 살아있다. 빨리 죽여라. 살아있다. 그죠? 편혹 살아라, 이 방에서. 나 나가라. 아, 덥다. 불을 막혀놓고 가노, 진짜. 아이고, 발이야. 아, 갱년기 때 내가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다시 갱년기로 돌아간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면 갱년기로 인한 붓기가 너무 심한데요. 통증까지 따라와서 너무 괴로워요. 집에서 저러고 있으면 보는 사람은 좀 성취하다니까. 아,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잘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져야 되는데 아침에 통증이 너무 심해요. 와, 그 정도예요? 네. 아이고야. 어머. 심각한데요? 네, 일어나서 보호대하시는 데만 한참 걸리시네요. 그러니까 완전 권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좀 다 있어. 유년기, 갱년기, 노년기, 청년기 다 모였어, 지금. 진짜 다 있네. 이 엄마를 왜 안 나오는 거야? 나부터 진짜 문제가 큰 것 같아, 지금. 왜 뒷담화 하노? 왜 내 없을 때 얘기하노? 재봉이가 문제가 큰 것 같아. 저 환자분이. 아니, 엄마한테. 아, 웃프다. 엄마, 이거 너무 덥다. 아, 어디로 갔고? 아, 참. 엄마 요즘 살이 쪄서 이렇게 사이로 못 들어갔는데. 아니, 몇이었어? 살이 많이 쪘어. 이리 추운데. 아, 낑겼다, 엄마. 아, 덥다. 엄마, 문 열지 마라, 춥다. 더운데. 아, 니는 어디 보라 그럼 추우면. 아, 찼네. 나 진짜 춥다, 근데. 어디 가노? 옷 가지러. 엄마, 재봉이 밥 먹는 거 보니까 내도 배고프다. 나도. 밥 먹으라. 배고픈데. 재민이는 밥 못하나? 아니, 엄마가 오늘 맛있는 거 준다며. 아니, 갱년기 때문에 온몸이 다 아픈데 일어나자마자 배고프다고. 아, 어디야? 커피 먹을래? 커피? 아, 이거 빼고. 아침 되면 이게 손이 부어가지고 이거를 낄 수가 없다. 엄마 지금 엄살 아니다. 내가 아픈데? 이게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마음은 여기 커피 한 잔으로 됐고 오늘은. 근데 다리 마사지도 좀 해주면은 그치. 내가 밥을 빨리 할 수 있겠지. 아빠 마사지 줄게. 아빠 좀 해주라. 저 마사지 아빠 얼마인지 알아? 얼마? 마사지? 아마 네? 5천 원일 거야. 집에서 돈 받는 게 있거든. 남편은 뭐 하는데 얼마 이런 돈 벌. 남편은 모든 집안 노동을. 그래 설거지 2천 원, 커피 300원. 아, 뭐 가격은 적당하네요. 근데. 본인 목욕하는데 네. 2천 원 받아요. 아, 본인 목욕이에요? 네. 아니 어떻게 얼마나 근데... 목욕을 안 하길래 자기가 목욕하는데 돈을 받아요? 요즘 그래서 매일 합니다. 이거 봐봐. 여보, 여기 부은 거 보여요? 이거 부었잖아요. 알았어. 자, 나 쭉 펴고 있어, 그냥. 아, 이럴 때 누구나 어깨 좀 주물러주면 좋을 텐데. 야, 재봉아, 네가 어깨 주물러. 아, 얘는 정말. 그래, 좋네. 아유, 야, 이런 건 보기 좋네요. 정말. 지금 경제활동 하시는 거죠? 이게 문제야, 이게. 여기 뾰루지가 생긴 거 있잖아. 너무 가려워. 이게 가렵지? 손도 대면 안 돼. 하,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거 하나하나가 숫덩이 같대. 호독호독호독. 그럼. 거기 피해서 해줘. 이게 온몸에 한 100개 있는 거지? 응, 맞아. 여기도 있고, 아, 이쪽에도 있고. 저게 그 갱년기 이후에 생긴 두드러기인 거지? 네. 이게 가려워서 긁다 보니까 네. 이 상처가 생기시는 거죠? 그렇죠. 네. 되게 많아요. 엄마 노래해서 그래. 아, 그래? 서비스. 아. 원래 노래하는 사람이 왜 아파? 여기도 노폐물이 많다대. 만지는 데마다 아픈 거예요. 통증이 심하니까. 고마워, 여보. 자, 오늘 마사지는 무료입니까? 각 5,000원씩. 아, 각 5,000원입니까? 그럼요. 한 번에 5,000원 아닙니까? 얘는 번외입니다. 얘는 원래 계약이 없는 애인데. 계약이 없는 애인데. 외상도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게 잔돈 거슬러 주니까. 안 됩니다. 아니, 근데 한 달에 용돈 받으실 텐데. 저걸 결국 돈을 받아내신다는 저걸로 모으면 쏠쏠해요, 근데. 딱 4,000원 받아. 그럼 2,000원씩 아, 진짜. 난 4,000원 다 받고 싶은데. 자. 아싸. 자, 500원 있습니다. 그럼 아빠, 500원 아빠 줄게. 이거 어디로? 오늘은 아빠는 사랑에 많이 나는 그냥, 나는 봉사로 할게. 감사합니다, 여보. 재봉아, 용돈 생겼다. 밥 할게. 아. 기다려.
좋았어. 요즘 우리 집에 부쩍 양파를 많이 먹어요. 아~ 좋죠. 오늘은 당신과 나의 건강과 맛을 위한 요리입니다. 양파 향이 많이 나요. 맛있습니다. 기대합니다. 네. 근데 밥을 밥통에도 안 하시고 지금 프라이팬에 하고 계세요. 양파 기름에다가 그다음에 쌀을 또 볶습니다. 양파 다 먹으면 요거도 먹겠는데. 버섯밥은 자주 봤는데 양파가 아니요. 들어가는 건 전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짜잔. 와, 윤기밥. 아, 맛있긴 하겠다.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잘 먹겠습니다. 저도요. 네, 기대하세요. 아, 근데 이 냄새를 정말 좋은 냄새를 많이 풍겨가지고. 여보. 맛있다. 양파 많이, 밥 조금 해서 다 각도를 맞춰서 한 입만. 잘 먹냐? 근데 맛있다. 근데 표정이 처음 일어나셨을 때보다 표정이 많이 좋아졌어요. 점심때쯤 되면 부기가 빠지면서 통증도 줄어들어요. 당신은 고지혈증이 있잖아. 네. 고혈당은 아니지만 혈당도 높아요. 혈관을. 고지혈증은 고기 많이 먹는 사람이 있는 게 고지혈증 아니야? 재민아, 엄마 그게 너무 억울한 게 엄마 고기 안 먹거든. 그러니까. 거기다가 밥도 많이 안 먹어. 엄마 채식주의인데 왜 고지혈증이 그래서 그렇지? 평생 엄마는 그런 거 없었어. 근데 언제부터? 갱년기부터. 갱년기 어떡해. 때부터. 어떻게 갱년기가 그렇게 만드지? 요즘 들어가지고 체중이 엄마가 한 8kg. 많을 때는 10kg까지 늘어요. 늘고부터는 이 고지혈증이 확 올라간 거야. 양파밥은 그야말로 갱년기 맞춤형 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양파엔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 양파의 크롬이라는 성분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줘서 갱년기에 악화되는 혈관 쓰리고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박사님 말씀이었습니다. 예. 김미숙 씨가 이제 갱년기가 되고 나서 체중이 한 20% 정도가 이제 늘어나신 거잖아요. 네. 60kg. 완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예전이랑 이제 똑같은 식사를 해도 살이 찌게 돼 있어요. 특히 그 찐 살의 대부분이 내장 지방으로 찌게 되는데요.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완경 후에 정상 체중인 여성에 비해서 과체중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11%나 높고요. 고도 비만의 경우에는 무려 54%나 높다고 합니다.